김상돈 의왕시장이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공동체 역량 증진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지방정치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의왕시는 동원대학교와 함께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기아 고객서비스사업부 의왕서비스센터 노사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의왕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에 레이 차량 한 대를 기증했습니다. 의왕시가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시정 뉴스 구도합니다. 6월이 밝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간이 느리게 가는 듯해도 어느덧 올해 상반기가 저물어가고 하반기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새로이 찾아온 이 여름을 희망찬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바라며 6월 2차 의왕시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상돈 시장이 지난 6월 2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된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공동체 역량 증진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2019년 행정혁신부문, 2020년 주민생활편익 증대부문 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지방정치대상을 수상한 쾌거를 이룬 것인데요. 거버넌스 센터에서 주최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거버넌스를 활용한 우수 자치분권 활동을 발굴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지역 리더를 선정해 지방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주민생활편익 확대, 행정효율 제고, 공동체 역량 증진, 분권자치 강화, 지역활력 증대, 미래개척, 코로나19 대응 등 7개 분야를 평가했는데요. 김상돈 시장은 새로운 희망의 기억을 만드는 치맥카페 기억마루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국 최초 민간주도 치맥카페 기억마루는 민간에서 운영 중인 커피숍의 장소와 재료, 기술 등을 제공받아 치매 어르신이 직접 커피 주문부터 서빙, 정리까지 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인데요. 이번 심사에서는 민간 커피숍 운영자, 자원봉사자, 방문 간호사, 지역 내 안심 리더 등이 치매 어르신 케어를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한 점과 참여자의 자존감 향상, 지역사회의 치매 인식 개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3년 연속 지방정치대상을 수상하게 된 기쁨과 함께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의왕시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의왕시는 지난 6월 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동원대학교와 함께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상돈 시장과 동원대학교 이거루 총장이 체결한 이날 협약을 통해 의왕시 청계종합사회복지관과 동원대학교 노인보건복지과, 호텔조리과가 연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특별식 지원, 독거어르신 생일잔치, 학생들을 위한 사회복지 실습도 연계하여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두 기관은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발전을 위한 협동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학과 관이 함께 협업을 해서 복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가시적 효과라든가 또 이렇게 체감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클 수밖에 없지 않은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들어집니다. 이렇게 도움 주시는 만큼 시에서도 이 복지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더 일하는 지자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과 함께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협력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협약을 계기로 관악이 협력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소외된 이웃을 향한 훈훈한 나눔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주식회사 기아 고객서비스사업부 의왕서비스센터 노사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의왕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에 레이 차량 한 대를 기증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은 기아 의왕서비스센터 노사 임직원과 의왕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이번에 전달된 차량은 장애아동, 청소년의 자신감 회복과 우울감 해소, 사회성 향상,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활동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강성아 의왕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장은 특별한 선물을 주신 주식회사 기아 노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요. 이에 최동창 의왕서비스센터장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 합동으로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고 기쁘다며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기아 의왕서비스센터 노사는 사랑 나누기 차량 기증 사업으로 2020년부터 의왕시 복지단체에 차량 두 대를 기증해 소외된 이웃들의 발이 되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지난 6월 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문화 분야 전문가, 시민협의체, 관계공무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왕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이라는 정책 비전 실현을 위해 2021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및 체계적인 중장기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날 보고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왕시 문화자원조사 및 문화환경진단, 문화도시 비전 및 추진 방향 설정, 문화도시 사업 추진 계획 및 추진 체계 구성, 그리고 보유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특성화 및 중장기 추진 로드맵 제시 등이 포함됐는데요.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제4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김상돈 시장은 문화도시 준비 자체가 유의미한 과정이라며 시민들이 직접 문화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문화의 가치를 보다 많은 시민이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관내 기업의 구인구직 소식 및 문화 행사를 소개하는 의왕 알림이 시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점 발견, 현업에서 하는 일의 재탐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테마특강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강은 6월 12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6월 10일까지 12명을 선착순으로 신청받습니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1년 여름방학 행정체험 아르바이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근무기간은 7월 5일부터 31일까지며 의왕시 산하 행정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의왕시에 거주하는 대학 재학생 35명이며 신청기간은 6월 1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청년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의 자격 조건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도내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비영리법인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년인데요.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자에게는 연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인구직 소식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중간처리 기업인 성신금속상사에서 폐기물 재활용 단순업무 종사자를 모집합니다.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기업인 플러스큐에서 인테리어 제품 품질검사 인력을 모집합니다. 의왕시에 위치한 정신건강병원인 개요병원에서 방역보조 인력을 모집합니다. 구인 내용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의왕 일자리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흘린 선조들의 피와 땀의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심을 기르는 달이라는 뜻에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 숭고한 희생들을 우리 후손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의왕시정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